백대시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대시는 어떠한 기술을 사용한 후에 그 기술의 경직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아무렇게나 커맨드를 입력을 하고, 중요한 건그 커맨드의 마지막을 뒤로 4라는 커맨드가 이제 경직이 끝나기 직전에 입력이 되게 끝낸 다음, 경직이 끝나고 바로 4를 누르게 되면은 백대시가 나가게 됩니다. 저는 보통 웨이브 있는 캐릭터를 하기 때문에 웨이브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요. 경직이 끝나기 직전에 제가 입력하는 커맨드는, 저는 214를 커맨드 입력을 해요. 경직이 끝난 후 이제 4를 눌러가지고 백대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4가 아니라 뭐 14나 874, 뭐7484, 464, 4N64, 뭐 랩을 한 바퀴 돌리는 4N63, 214 등등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마지막만 이 4로 커맨드가 같이 입력되게 끝내면 됩니다. 경직 시간 안에는 어떠한 커맨드를 입력을 해도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스택을 반대로 뭐 점프 커맨드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대충 이런 식인데, 이 7이나 9 커맨드는 조금 다른데요. 예전부터 7과 9 커맨드는 이제 경직이 끝나자마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점프가 아니라 짧게 앉은 자세가 나오게 돼요. 예전에는 이걸 응용해가지고 기상기를 이제 매우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나가지는 않고 캔슬을 하는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화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오른 자세가 있는데, 이런 오른 자세에서 1피에서는 7로 캔슬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빠르게 캔슬이 되거든요. 응용을 하게 되면은 폭스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오른 자세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9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왼 자세로 캔슬이 돼요. 이런 식으로 뭐 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콤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백대시로 돌아와가지고 백대시를 연속으로 할 때는 방금 이렇게 4로 캔슬이 돼가지고 이제 백대시가 나가게 된이 백대시라는 그 기술의 경직 시간 안에, 앞에 백대시와 마찬가지로 이제 4로 끝나는 커맨드를 입력을 하고, 그냥 4만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커맨드가 같이 입력이 돼야지 캔슬이 되고, 그 다음 4가 입력이 됩니다. 이 4가 미리 입력되게 커맨드를 경직 시간 안에 입력을 하고, 경직이 끝난 후 바로 4를 누르게 되면은 백대시가 나가게 되는, 이걸 반복을 하면 되거든요. 백대시를 이제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이런 거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예요. 화랑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거리가, 저 카즈야가 기술을 내밀면은 카즈야의 기술은 허치고 화랑의 띄우기 기술들은 닿는 거리거든요. 이 정도 거리가 이제 아까 화랑 왼풀이 허쳤지만 카즈야가 기술을 내밀게 되면은 그 기술만큼 앞으로 오기 때문에 이 왼풀이 닿는 이 정도의 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만 있으면은 상대방도 이제 잘 내밀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들을 사용하는 이유들이 뭐 이런 걸 쓰고, 이런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태시를 사용한 용도가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견제를 하고 못 참고 내밀면은 띄울 수 있게, 이러한 거리를, 각 캐릭터마다 유리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백태시를 사용합니다. 이런 히트팩이나 가드팩, 그리고 백대시의 거리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그 거리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화랑은 뭐이 정도고, 카즈야도 이 거리 정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화랑이 기술 허쳤을 때 코앞에 허치고, 카즈야는 이제 초풍이 닿는 이런 거리를 좋아하는데요. 카즈야 같은 경우에도 뭐 카즈야가 아니라 다른 캐릭터도 이런 기술을 쓰는 게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리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백대시를 제가 지금 했거든요. 안 내밀어주면은 뭐 2대 때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걸 이제
못 참고 내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못 참고 내밀게 되었을 때 저렇게 카즈야의 초풍을 맞고 나는 뜨는 상황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고수들 간에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거리제기 싸움이 계속 나오게 돼요. 이런 지구력 싸움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리제기 싸움의 지구력 내가 몰라가지고 내밀어가지고 진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이제 짜증나게 만들어가지고 알아도 이제 걸릴 수 있게 계속 이런 자기는 때리고 안 내밀어주면은 이렇게 서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만드는 계속 이런 지구력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백대시를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